네, 안녕하세요. 신년 특집 2020 진실을 말하다입니다. 늘 쓰는 말이라서 식상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늘 또 맞는 말이기도 하죠. 다사다난했던 올해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증권시장에서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일단 함께할 분들 먼저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 옆에 박명석 앵커 함께하고요. 김수정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구도 신선한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 증권시장 내년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업종 그리고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것도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증권사 센터장님들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 업종 종목으로 특화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이분이 빠질 수가 없죠. 저희 키움증권의 자랑,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지산 센터장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렇게 꽉 차게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세사장님, 안녕하시죠? 김준권의 자랑 네. 약간 민망하지만 예. 진짜 자랑이십니다. 네. 자랑이 되도록 센터님 되시고 있습니다. 처음 예. 맞이하는 연말이라서 조금 또 새로운 마음이실 것 같기도 해요. 예예. 그죠. 네. 어깨도 무겁고요. 네, 오늘 그 무거운 어깨 털어내시고 네. 부드럽게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 증시. 2020년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트렌드는 무엇일까? 국내 증권사들의 2020년 코스피 예상 전망치는?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유망 업종과 종목까지 짚어봅니다. 채널K 신년 특집 2020 증시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김수정 캐스터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보고 있는 내년도 유망 업종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했다고 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헤럴드경제 10월 31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유망 업종인데요. 총 6개 증권사에서 센터장 분들께서 업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성모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테크 업종을 꼽아주셨고요.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IT 업종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업종, 또 박기현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IT 업종,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통신 업종과 유통 업종, 김유겸 케이프증권 리서치센터장은 IT 부품 업종과 금융 업종, 서동필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IT 경기 민감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업종들이 가장 많이 선정됐고요. 또 IT 소부장 관련주들 역시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배당주나 해외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결국은 IT로 지네요. 그죠? 통신도 그렇고 소재 부품 장비도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도 곳곳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크게는 이제 I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T에 대한 시각이 뭐 결국은 내년도 가장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김수정 캐스터?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살아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IT라고 이제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 해서 봤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박명석 앵커가 준비를 해줬어요. 증권사 센터장들이 보고 있는 내년도 유망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사를 또 정리했다고요. 맞습니다.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국경제 기사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종목 탑5를 준비를 했습니다. 1위는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서영호 KB증권 센터장 외에 5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셨고요. 2위는 카카오입니다. 우리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 키움증권의 자랑이신 김지산 센터장님의 5분이 또 카카오를 꼽으셨고요. 3위는 또 우리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님의 한 분이
삼성전기를 꼽으셨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또 조금씩 조금씩 반등하는 게 보였었는데 내년에도 그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요. 4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의외였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해 좀 주춤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의 한 명이 또 스튜디오 드래곤을 추천을 했고요. 5위에 기타로는 DB손해보험,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이마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위에 기타에 포함된 종목들은 올해 좀 부진했던 종목들. 특징적으로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DB손해보험,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이마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한 분씩 아마 골라주신 종목들인 것 같고 이외에는 이제 종목으로 유망 종목으로 꼽힌 것들이네요.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동점이에요. 그죠? 가장 높은 점수를 뭐 점수를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가장 높은 분 많은 분들의 선택을 관심을. 받은 종목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각 증권사 센터장들은 어떤 시각을 바탕으로 유망주라고 꼽았는지 코멘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성모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코멘트를 봤더니 삼성전자는 올해 D램 반도체 하락기에도 영업이익률 30% 이상을 지켜내면서 리레이팅을 이끌어냈고 현재 추세라면 D램 재고는 내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전고점까지 갔거든요, 주가가. 근데 사실 2017년, 2018년 한창 좋았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내년에는 더 큰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FN 가이드에서 삼성전자 컨센서스를 내봤더니 내년 매출이 255조 5,0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조 5,29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카카오는 좀 있다요. 그래요? 네, 카카오는 좀 있다고. 그렇군요. 삼성전자부터 좀 볼게요. 네, 삼성전자. 박명사님 그거 너무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삼성전자부터 좀 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사실 아직 실적은 최대 호황기 때만큼 가지 못했습니다만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거의 최고가 언저리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잠재력을 보여준 만큼 실질적으로 업황에 돌아선다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 주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시각이었던 것 같고요. 외국계에서는 또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네. 외국계도 한번 살펴봐야죠. 저희 국내에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또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BNP 파리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프랑스와 스위스 쪽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BNP 파리바에서는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는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바닥에 근접했다.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경기 순환적 악재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왔고요. 반도체 재고가 감소하고 수출 감소 속도가 완화되면서 수출 가격에 대한 바닥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향 또 스마트폰향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글로벌 다운 사이클이 평균 13개월 정도가 지속되는데 현재 사이클이 올해 1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쭉 따지면 12개월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운 사이클도 끝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크레딧 스위스의 삼성전자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으로 중심으로 봤는데요. 향후 2년 동안 영업이익이 100% 성장할 것이다. 현재 반도체 상승 랠리가 이제 초입 단계에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전고점까지 갔지만 이익은 전고점 대비 하회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반등이 있었는데 내년과 내후년의 이익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최소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 자체는 국내 증권사뿐 아니라 해외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내년도 유망 종목으로 꼽기도 했고요. 바로 또 하고 싶어 했던 카카오. 근데 카카오는 김수정 게스트가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겁니다. 네, 카카오도 삼성전자와 함께 동점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제가 두 분의 리서치 센터장들
분들의 의견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광고 사업 특성상 수입성이 높은 만큼 매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이익에 반영되면서 20년 영업이익 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유료 콘텐츠인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웹툰 그리고 피코마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비즈니스의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실적도 꾸준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봤어요. 내년에 삼성전자와 함께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이 또 카카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김지산 센터장님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죠? 예. 점심시간에 오셔서 좀 숨소리도 못 내고 지금 옆에 앉아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카카오도 센터장님 내년에 이제 유망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예. 카카오 어떤 부분 보고 골라주신 건가요? 키움증권의 자랑이라고 소개해놓고 네. 15분째는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껴둔 거예요. 아, 네. 이제 좀 밥값을 하겠습니다. 네. 그 카카오를 좀 유망 종목으로 보는데 우리 요즘에 그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 그 톡방에 그 광고판이 있는 그렇죠.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톡 버즈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 톡 버즈보드를 통한 그 수익성 개선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요. 관련 광고 매출이 2억에서 3억 원 수준이었다가 이번 12월부터는 이제 4억에서 5억 원 수준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톡 그 버즈보드는 영업이익률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이익 기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사업 부분에서 적자폭이 감소된다는 건데요. 카카오페이나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부분에서 적자폭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픈 API 전략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적자폭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회사에 대한 상장 기대감인데요. 네.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 같은 자회사들의 상장을 통해서 기업가치 재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실적 전망을 놓고 보면 2019년이 영업이익 2,100억 원 수준이라면 2020년에는 4,600억 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광고 쪽에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좀 늘려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페이 등의 신사업도 적자를 좀 줄여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의 이 상장이라는 모멘텀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년도 카카오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주가 위치는 사실 앞서 삼성전자도 이제 전고점 거의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카카오도 많이 높아졌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밸류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네. 삼성전자나 반도체는 이제 그 사이클 산업이라 한다면 네. 이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그런 주가 패턴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저희 김지선 센터장님은 카카오 이외에도 삼성전기를 네, 그죠 맞아요. 내년에 네, 유망 종목으로 골라 주셨어요.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 종목은 아니었고 김지선 센터장님과 한 분이 더 이제 골라 주신 내년 유망 종목인데요. 예. 삼성전기를 고르신 이유를 좀 들어보죠.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내년 유망 종목을 얘기하라 하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그 업종과 종목들이 그렇죠. 반도체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텐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시작은 맞겠지만 과연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주가 상승률이 높을까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재력에 누가 더 있느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삼성전기는 주가의 방향성은 반도체와 유사합니다. MLCC의 업황이 그 디램이나 비슷하게 유지 그 비슷하게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하면 주가의 상승폭이 좀 작았기 때문이라도 삼성전기를 어떻게 보면 반도체 종목에 대한 대안주로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일단은 삼성전기는 내년 상반기 갤럭시 S11 출시를 계기로 모든 사업부가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카메라 모듈은 이번에 갤럭시 S 시리즈에서 그 카메라 화소수가 대폭 상향되는 동시에 폴디드 카메라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폼팩터가 출연되면서 전반적으로 판가가 많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기대가 되고요. 기판 사업부는 패키지 기판이 구조적 호황을 맞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적자 사업인 HDI 사업도 중단했기 때문에 내년에 역시 손익면에서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MLCC는 디램과 가장 사이클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5G 시대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갤럭시 S11을 시작으로 그 선제적으로 5G 효과를 누리면서 소위 0603 이하 소형 및 고용량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MLC가 대폭 좋아지는 사이클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실적도 상당한 개선이 예상이 되고 하나의 반도체와 같은 사이클로서 삼성 전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MLCC가 D램과 비슷한 사이클을 갖고 있다. 예, 다만 이제 종목으로 골랐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뭐 좋아질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와 있는 주가 수준인 반면 삼성전기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의 포텐셜이 조금 더 큰 게 아닌가라는 네, 관점에서 삼성전기를 삼성전자의 대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전자가 전자라면 전기는 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되게 고민했어요. 저도 2초 정도 생각했어요. 네, 역시 개그인가. 그러니까 약간 고차원이었어요. 네. 산타페 까르보나라랑은 좀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개그를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게요. 곱씹어볼 만한 것이 있는 이런 개그 네, 마음에 드네요. 이런 거 좋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이 고르신 내년도 유망 종목은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기였고요. 시간이 약간 있어서 이것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정리했던 내년도 유망 종목에 네네. 포스코가 센터장님이 고르신 종목이었어요. 네. 포스코는 어떤 부분 봐야 하는 거예요? 포스코는 이제 철강업종이 좋아지는 것 동시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철강업종은 이제 중국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보면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 4분기 이후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에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19년 하반기 그 중국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서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철강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레 그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네. 19년 하반기 그 철강석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더불어서 철강과 원재료의 그 스프레드가 개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철강과 관련한 2020년 실적 개선 포인트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밸류션 매력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포워드 PBR이 0.45배 수준 네.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하단 국면에 있다. 포스코 역시 산업재의 대표 종목으로서 그렇죠. 내년 업황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프레드 개선되고 있는 국면에서 여전히 주가는 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포스코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내년 유망 종목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어떻게 오늘 김지찬 선생님이 어렵게 모셨는데 뭐 두 분은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요? 아, 당연히 해야죠. 네, 하나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지금 골라주신 종목들을 보면 뭐 삼성전기, 포스코 확실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조금 네, 치우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아마 많이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지금 상황에 밸류에이션은 약간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주가가 분명히 실적보다 빨리 움직인 건 맞습니다. 네. 지금 두 종목 모두 주가는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지만 사실 실적은 그 전성기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지금 D램 가격이 이제 스팟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사이클 측면에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역사적 전고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히 상승폭이 컸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만 그 업황 개선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2020년 상반기는 그 5G 모멘텀과 더불어서 모바일 D램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동안 재고 조정이 많았던 서버용 D램 수요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가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은 약간은 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 정말 그 집중적으로 네, 사들이는 그렇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요.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이제 한국 그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만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고 그렇죠. 나머지 산업들에 네.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그 특별하게 좀 편식을 하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밸류션 상에서 프리미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션 측면보다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또 국내 중심의 종목들이 상승하려면 또
뭐 기관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렇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들이 만약에 국내 증시 어떤 종목들을 고른다 그럴 때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뭐 계속 상반기까지는 가져가야 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야기를 하셨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이제 확인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거 주가는 그보다 미리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움직임의 폭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다른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열띤 시간이 됐네요. 생각보다 그죠? 뭔가 더우신가요? 박명석, 네, 좀 더워요. 박명석 앵커가 후반에 좀 달리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뭔가가 뭐 다시 여기까지 끝이고 다시 리셋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늘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이제 갇혀 있는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을 하기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끊어지는 시간의 분자리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새로운 시작하시는 2020년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정 캐스터 박명석 앵커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지산 센터장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